이런 소중한 그 학술대회 축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계력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이 정말 어를 살리기 위해서 해오신 그 끊임없는 노력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오늘 이 학술대회를 갖게 된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광복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역사는 광복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를 탐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역사를 우리 역사의 주인인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사학이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류 역사학계에는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주인의 역사관이 아니고 일제 총독부의 노예인 친일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매국사학이 아직도 우리 학교에서는 대부분 강의가 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그 민족 종교단체 또 학자 이런 분들이 노예의 역사관, 매국의 역사관에서 주인의 역사관으로 되돌아가는 역사찾기 운동을 하는데 그동안 크게 애를 써왔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큰 성과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분명히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쌓여진 역량은 우리가 통째로 노예의 역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은 아직 되지 않지만은 그 노예의 역사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동은 걸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역량이 확충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관련 단체들, 민족을, 계열의 미래를 생각하는 단체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각자 개별 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것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 그러니 우리도 연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막 영어를 섞어서 표현하면은 빅 텐트를 하나 쳐서 그 빅 텐트의 우산 속에 다 같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활동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또 같이 운동도 하고 하는 이런 그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광범하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로 가는 바른 역사 협의회 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기로 해서 이미 발족이 되었고 영광스럽게도 저들어 상임대표를 맡아주십사 해서 아마 그 자격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축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빅텐트 같이 모여서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대표님들 적극 협력해 주시고 그러면은 많은 일들을 공유하고 또 컨텐츠도 같이 개발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 같은 사업도 하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노예의 역사관을 하루빨리 극복하는데 앞당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계력을 살리기 범국민운동본부 그동안에 애써오신 데 경화를 드리고 오늘 학술대회 큰 성과 있으시기를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